겨레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신범식 문화공보부 장관은 한국의 집에서 주한 외국인들에게 추석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추석 잔치에는 주한 외교사제를 비롯해서 유엔 장성, 주한 외신 기자, 그리고 각계 요인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민속고유의 무용과 강강수월래, 가야금병창, 그리고 길쌈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를 즐기면서 상호 진선을 더욱 두터이 했습니다. 양재회에서는 삼남지방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자선바자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재 회원들은 10월 10일 서울 서소문 뉴서울 슈퍼마켓에서 열리는 자선바자에 출품할 여러 가지 생활품을 만드는데 바쁜 일손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출품 접수는 청와대 매화당에서 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에 즐비하게 출품될 이 물품들은 시중 가격보다 5할가량 싸게 팔게 되며 이 수익금은 모두 재해민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